녹화 시작하겠습니다. 하늘나라 하와이 나라 유대주니 놀던 나라 추가 아이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말고 별도 말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가위만 가주세요 바랍니다. 아 드디어 명절 예스. 예 추석입니다. 아 드디어 저희 주간 아이돌하고 벌써 세 번째 맞는 명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풍성해졌거든요. 주간 맞습니다. 아이돌이. 네. 주간 아이돌 때문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방에도 풍성한 웃음이 좀 가득했으면 하기를 저희가 또 진심으로 노력하고 여러분께 기쁨 주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또 가족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권 우리 봄이 양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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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주시고. 네, 매주 제가 이런 말 좀 네. 되게 좀 보미양한테 죄송한데 제발 좀 조신한 척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기실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막 들어올 때도 막 발자그룹으로 와 네. 오빠 다녀서 아니 대기실이랑 네. 방송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환상 생기잖아요. 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봄이 무슨 밀당이에요. 봄의 매력이 아니 진짜 아 여기 밀당할 사람이 뭐가 있어요? 얘한테 밀당할 거예요? 나한테 밀당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더 좋으세요? 좋은 모습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막 날리고 하는 거 거친 모습, 야생마 같은 모습 되게 치고 때리고 네. 이런 거는 한결 같아서 좋아요. 네. 한결같이 머리도 지난주와 그대로고 옷도 어디서 한번 입어본 거 같고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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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맞아. 그냥 차라리 그만 두지. 아, 예. 아니, 그거 한번 틀렸다고! 아니, 그거 한번 틀렸다고! 맞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지목, 지목. 중간에 많이 틀리셨잖아요. 지목이라는 게 있지. 아, 좀 미안해, 지금. 아, 다시 갑니다. 자, 정지하시고 집중합시다. 네. 자,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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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다 보자, 집중하 화음이 맞고 있어요. 네. 네. 알랑가 몰라 둘 중 하나는 아이돌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총망라한 퀴즈입니다. 도니, 봄이, 코니, 후니팀 먹고 싶은 음식 골라주세요. 우리 봄이랑 뭐 먹고 싶어요? 저는 통닭 먹고 싶어요. 통닭? 몇 년 산 좋아해? 통닭 17년 산이요. 맛있지, 진하지. 그럼 우리 영훈이는 뭐? 저는 그 명절 때 잡채 먹잖아요. 헐, 그게 생각 못 했네. 잡채를 막 하기가 그러니까 잡채밥. 아, 잡채밥은 되지. 네, 잡채밥. 아, 잡채밥은 잡채밥은 되잖아요. 그냥 관두지. 왜요? 아유 왜요? 무링 치킨으로 통일했어요. 아, 저는 뭐 그냥 가볍게 그러면. 네. 네, 그냥 뭐 족발 소자. 가볍게 족발. 내가 뭐 사탕이라고 생각하고 먹을게요. 오케이 갑시다. 이번 주 미션은 두 사람 중 한 명이 나와서 한 발로 오래 버티기를 하는데요. 상대 팀 대표가 베개로 때려서 방해를 할 겁니다. 더 오래 버티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 우리 범위는 한 방이지. 완타치인데, 완타치 거리에요. 아이돌들에게도 숨기고 싶은 신체의 비밀이 있다. 카라의 고하라는 웃을 때 보이는 잇몸. 투에이엠의 조건은 턱수염이 없는 것. 에이핑크의 보미는 다리의 알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시스타 다솜이 밝힌 신체의 비밀은 무엇? A. 허벅지의 왕점 B. 등의 왕점 점을 너무 크게 그렸는데? 내가 보면 진짜 점 하나 있는 줄 알았잖아. 나 진짜 점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그걸 저 정도면 멍이지. 그럼. 다솜 양 오해 없길 바래요. 네, 우리 제작진이 다시 한번 방송 나갈 때는 예쁘게 하겠습니다. 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보면 알 것 같지? 아 어디 때리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이 얼굴만 때리지 마세요. 봐주지 마, 봐주지 마. 한 번. 두 번. 야, 안 돼. 그쪽은 안 돼. 위로 가, 위로 가, 위로 가. 통으로 가. 아. 네. 어,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 맞는 거 되게 좋아해. 봄이야, 밑에는 안 될 것 같아. 야! 어, 그거 어떻게 그래요? 괜찮아. 아니, 진짜. 너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많이 때렸는데. 괜찮아. 아니,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으아! 나 붙었잖아, 붙었잖아, 막 붙었잖아. 아니, 이거 진짜 안 해. 여섯 대, 여섯 대. 진짜 괜찮아. 아, 다리 아파가지고 못 버티겠는데? 아! 일곱 대. 뭐, 나무배니? 어? 기권? 아니, 진짜 기권. 힘들어. 여덟 대. 여덟 대.
좋아! 잠깐만. 숨이 안 쉬죠. 어우, 너무 늑대 해주셔서 숨이 턱 막혀가지고. 네, 네. 다시 처음부터? 예, 네, 처음부터. 하나, 둘, 셋. 위로 가! 네. 자, 보면 이겨줄게, 보면 이겨줄게. 아, 세 대만 더 맞으면 돼요. 여섯 대. 얼굴 한번 가! 일곱 대. 여섯 대. 한 대만 더 맞으면 돼. 보면 한 대만 더 맞으면 돼. 마지막 한 방! 마지막 한 방!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버틸 걸. 아, 얘가 괜히 아까, 너 전략가다. 아까 척하고. 좋았어. 아니, 너무 힘들어. 이쪽에, 허벅지 쪽에는. 네. 왜냐면 그, 대동맥이 그런단 말이야. 대동맥은 굉장히 중요한 심장으로 가는 피로, 심장에서 그 피를 다시 올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란 말이야. 뻘이죠. 예? 네? 그래서 눈에 보여야 컴플렉스잖아요. 그렇네요. 아, 눈에 보여도 안 보여도 내가 의식하면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재의 정답은 A! 정답은? B야. B. A, 허벅지로. 진짜요? 아롭사의 아롭마인드라는 얘기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뭔 말이에요, 이게 뭐든. 다섯 양은 뭐 점이 있어도 이뻐요. 맞아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린 사이언스 팀이에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기계의 여왕 김연아, 슈퍼주니어 M의 멤버 헨리.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신기하게도 하트 모양의 콧구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다음 중 헨리의 하트 콧구멍은 어느 쪽? 얘 콧구멍도 본 적이 없어. 이 하트 콧구멍. 저것도 콧구멍이에요? 요 하트 콧구멍. 아, 알겠어. 아, 저거 진짜 콧구멍이에요? 그럼 하나는 귓구멍이 있어요. 아니, 저게 코예요? 네, 코. 어머. 자, 이거. 자, 대결. 자, 비투비 팬 여러분, 게임입니다. 무의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픽 팬 여러분들, 진짜 게임입니다, 이건. 아, 저 최대한 상처로 안 가겠습니다. 에픽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앞니가 나가더라도 게임이다. 다시 한번 말씀. 앞니가 나가면. 저부터 합니다. 오, 붙였어. 진짜 세게 때리셔도 돼요. 잠시만요. 아, 서 있는 게 되게 힘드네요. 저기요, 그렇게 세게 안 때렸거든요? 그렇게 비명지르면, 그렇게 비명지르면 저 죽어요. 맞아서 버티는 것보다 세게 때리셔도 돼요. 자, 갑니다. 저기요, 왜 이렇게 액션을 쭉 흔들어요? 식은땀이. 이곳에 떨어져서 끝이래요. 자, 떨어진 탈락입니다. 빨리 이렇게 뛰기 없기. 아, 진짜 서 있는 게 나아요. 얘는 가만히 있어도 끝이 났다. 자, 탈락! 봄이야 문제는 잡고. 아, 저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콧구멍이 저래요? 그죠, 너무 예뻐. 저 콧구멍 한번 봐도 돼요? 어머. 어때요? 저 무슨 모양이요? 강낭콩 모양이에요. 오빠는 강낭콩. 봄이야 나. 네? 저 콧구멍 좀 딱딱해져. 아니, 신장 모양이에요. 콩팥코. 콩팥코예요. 진짜. 간. 간 모양이에요. 간코. 그냥 간코예요, 간코. 대포시는. 아, 그냥 그대로, 그대로. 아,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모양이에요, 마우스. 마우스코. 이름도 봐, 이름도. 얘는 오이네. 얘 뭐지? 특징 없다, 그치? 얘는 그냥 콧구멍인데요? 그냥 콧구멍. 우리가 흔히 보는 콧구멍. 그냥 코. 저는 이거 알아요. A가 김연아 양 코예요. 어머. 헨리 군 코는 모르겠는데 A 양이 확실히 김연아 양 코이기 때문에 B 코가 헨리 코란 얘기죠. 그리고 방송 두 번이나 가셨잖아요. 베스트 프렌드란 말이에요. 뭐라고? 연아랑 모르던데? 연아랑 뭐 오빠 말이에요. 전화해봐. 연재랑 막. 아니 뭐 다 뭐 배풀되고 우리끼리는. 아들의 정답은 B. 정답은. B, 요 하트 콧구멍. 아니, 봐. A는 김연아 양 코라니까. 맞죠? 네, 저 콧구멍을 본 기억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김연아 콧구멍을 기억해. 그러니까요. 아,
아,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